근데 저희 엄마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많이 없거든요. 그거는 집행적인데. 근데 김나훈 씨는 음식은 자기가 하지 않았어도 만난 걸 그러니까 계속 자랐다. 들으면서 먹고 자랐던 거야. 선배님은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셔서 이렇게 음식이 되신 거잖아요. 어떤 게 맛있는 건지를 더 잘 유인을 할지도 모르고 무작정 먹는 거야. 유인을 팬같이는 하는 게 아니고 네네. 피부 봐봐봐. 피부 봐봐봐. 유심도 부르잖아. 아, 저 자리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오빠. 아니, 저랑 나이가 그런데 또 저런 피부를 집밥이 그래서 약이라고 약. 아 음식은 맞아요. 봄 딱 됐을 때 왜 첫 순 올라오는 부추 같은 거 그냥 가서 바로 배워서 먹고 마당 나가가지고 아, 그런 것도 다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려서 먹던 게 있으니까 젓갈 같은 것도 왜 바로 먹으려 못 먹잖아요. 근데 왜 전어 밤젓 같은 거는 정말 귀하고 맛있잖아요. 뭐요? 전어 밤젓. 전어 밤젓 거예요? 전어 저, 생선인데 전어에 그 밤 모양으로 생긴 그 내장이 있어요. 그거만 모아가지고 그 밤 모양으로 생긴 그 내장이 있어요. 그거만 모아가지고 전어 우리 전어 맨날 우동우동 씹어만 먹었지. 그래 가을 전어 고기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전어 밤젓이라든지 왜 갈치 속젓 같은 것도 저걸 어떻게 먹어 하지만 정말 맛있잖아요. 갈치가 속이 있어요? 갈치가 속이 있어요? 갈치가 속이 있어요? 갈치가 속없기로 유명한데 항상 양배가 아, 갈치 속젓은 나는 들어본 게 그리고 이제 왜 강원도 이쪽에서는 왜 순태젓 이렇게 표현도 하고 바닷가 중에 믿을만 안 돼. 믿을만 안 돼. 제대로. 네. 믿을? 제가 그 자신 있게 믿을만 안 돼. 믿을 수 있는 거. 믿음 말고 로스트 이런 거 말고. 믿으라고 해가지고. 네, 프리즌 브레이크. 정말. 자, 응성진창이네. 믿을만한 거 없어. 믿을? 아니, 위기의 주부들, 위기의 주부들. 아무것도 몰라. 아니, 아니. 대화가 3분 이상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 3분이야? 어디 걸려, 그냥. 아이, 괜찮아. 우리 6시서 IQ 500이 넘을까요? 멍게 젓갈 있잖아. 멍게 젓갈 혹시 아세요? 네, 멍게 젓갈. 입맛 없을 때 밥에다 탁 드시면 입맛도 돌아오고 좋지. 거기다가 그 살짝 참기름 좀 뿌려가지고. 참기름 국산으로. 웬만한 데 안 넣는 게 더 좋아요. 밥에 밥 올려서 김을 갖고 김자습니까? 네. 생김. 그걸 이제 싸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딱 고철에 나는 고기. 예? 짧게 나는 김. 지금 제트를 할 생각 하지 말라고 어쨌든 깔끔하고 재료 좋은 음식을 항상 가족들과 해서 드시는 집이에요, 이 집. 그냥 왜 해먹는 집. 하다못해 그냥 찬밥이어도 물에 말아 먹는 찬밥이어도 정말 굴비 제대로 구워놨다든지 그렇잖아요. 찬밥인데 굴비야. 맛있겠어. 단어가 맛있어 보여요. 얼음 좀 띄우면 더울 때는. 예. 아니면 녹차에 말아. 녹차, 예, 녹차에 말아서. 아, 녹차에 말. 연잎차에 말아 먹으면 더 맛있어. 연잎차. 그러면 그 굴비는 보리굴비 쪽으로. 보리굴비를 왜 딱. 딱한 보리굴비 있죠. 정말 야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싶은 거를 살짝 쪄. 살짝 쪄. 그리고 쪽쪽 찢어가지고 남편한테 딱 놔주기 전에 매실고추장을 살짝 해서 주면 매실고추장? 바짝 마른 굴비요. 보리 아래 넣어. 살짝 수분을 빼는 거예요 그게. 수분을 쫙 빼는 거예요. 영광굴비랑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굴비를 보리굴비로 만드는 거죠. 아니죠. 영광굴비를 가지고 보리굴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하셨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나요? 영광굴비를 굴비사다시 얇게 아니 보리굴비가 잡혀서 무슨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냥 보리굴비 그거 해놓고 바로 드릴게요. 여기 있다가. 있어요? 아, 우리 지금 있어요? 지금 여기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 있어. 여기 마트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좋아하시는 주부가 있다 보니까 항상 재료가 냉장고에 맞아. 칸칸이. 그러니까 왜 저는 사실 솜씨보다 재료가 좋아. 아, 재료 맛있다. 누가 해도 맛있는. 누가 해도 맛있는. 그야말로 재료에다가 정성만 다 했네. 누나 그냥 고추장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뭘 먹는 거예요?